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출렁거려서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엄지척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보면 아침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요. 40포인트까지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 역시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올라왔는데요. 이 상황이 보면 아침에 이제 첫 번째 나온 사건이 뭐였냐면 미국의 유가가 5월물이 사상 첫 마이너스 37. 몇 달러를 기록하면서 서서히 주가가 빠지다가요. 또 김정은의 수술 이후에 중태설에 빠지면서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세 번째 4월 수출물 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26% 감소. 이세 가지 뉴스로 인해서 오늘 뭐 하루 종일 많이 흔들었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흔드는 장이 왔습니다. 투자 집계를 보시면 시간대별로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외국인들은 막판에 코스닥을 좀 샀는데요. 거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투신이 좀 많이 산 편입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다음에 연기금이 역시 코스닥과 코스피를 사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연일 연기금이 역시 그래 오늘 많이는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406호 사주면서 투신과 합심해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은 미국에도 유가가 저렇게 5월물이 마이너스 37. 몇 달러가 떨어짐으로써 미국 시장도 폭락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상당히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유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정제 마진이죠. 따라서 S오일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너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해줘서 드디어 아주 이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매수 간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SOE를 누가 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오늘은 기관 외국 쌍끌이로 매수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가 가는 게 아닌가. 차트상으로서는 SOL 차트상으로서는 마무리 단계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고 아유, 전문가님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을 아주 정신없이 많이 흔들어서 힘든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에도 역시 우리 종목은 꾸준히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 엄청나게 나갔다 조정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비트 컴퓨터 원격 진료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갔다 내려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무슨 기업이냐면 가비아가 역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차익 실현이 아직 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가비아, 알서포트, 더전비전 이런 것들이 그 화상회의 관련 종목들이죠. 링리트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뭐 진단 키트도 올라갔지만 우리 간 종목이 나노엔틱이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진단 키트가 어려웠던 반면에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줬죠.
랩지노믹스. 그죠? 또 EDGC 이런 것들이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끝난 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들고 가냐가 더 중요하다. 그죠? 자,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하락했는데요.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여기 5G 종목이 오늘 또 나갔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삼통신을 사지 말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한번 볼까요? 삼통신 KT를 먼저 보겠습니다. KT 예, 떨어졌죠. 그 다음에 SK텔레콤 지금 반등을 해줬고요. 또 LG유플러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별로 못 올라갔는데 강하게 올라간 것은 역시 장비주 이노 와이어리스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예, 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서 주가는 끊임없이 신고가 내문 누르고 신고가 내문 누르고 신고가 내문 누르고 아유 너무 멋집니다. 신고가 내문 누르면서 나갔습니다. 참 수익이 엄청났는데 이런 거는 쳐다만 보고 어디로 갔느냐 전부 삼통신으로 갔어. 이게 수익이 지금 얼마나 났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예, 482%가 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안 가져가고 두려워서 다 잘라버리고 이격났다고 찌끔 먹고 자르고 찌끔 먹고 잘라가지고 그죠? 뭐 다 더해서 수익률 얼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얼마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꾸준히 갔을 때 400% 날라가서 정말 내가 천만 원만 담아도 4,800만 원을 버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것이 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더전 비전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 뭐죠? 화상회의 관련 종목이면서 제 뭐죠? 회계 분석 도전 비중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참 600% 가까이 나가는 정도로 예, 꾸준히 갖고 간 사람들은 제 방에만 있을 거예요. 예, 제 방에 지금 세 분이나 예, 들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거의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저 정도로면 거의 다 팔고 없습니다. 장기 투자 말로는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몇 년 동안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핵심은 뭐죠? 역사적 고점을 넘은 사람들은 거의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려움 공포에 쌓입니다. 전문가님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사적 고점을 넘는다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예, 다 투자자들은 고소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고소 공포증이라는 게 뭐예요? 예, 역사적 고점을 넘는 종목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제 아무 매물도 없기 때문에 예, 위에가 천장이 뚫렸다는 겁니다. 천장이 뚫렸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천장이 뚫렸다 합니다. 뚫렸다. 이렇게 해서 멀리 가잖아요. 주가가.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난다는 거죠. 고소공급증에서 전국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면 두려워서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여러분은 이 큰 수익을 누리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좋은 기업에 대한 핵심은 뭐냐 좋은 기업에 대한 핵심은 믿음으로 가는 강한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있어야 인내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커진다. 인내심이 없이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그러잖아요. 좋은 주식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 인내다.
사는 것도 있는데 사는 거는 인내를 안 해요. 사람은 파는 것만 인내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거의 다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매수는 매도보다 10배 쉽다. 그래서 반대로 뒤집으면 매도는 매수보다 10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여러분들은 매수는 자 그러면 매도가 매수보다 10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로서 강의하는 중에 대부분은 매수하는 것을 잘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장대 양봉이 나가면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그래놓고 잘 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면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자르고요. 그래서 자르고 또 그죠? 또 올라가면 또 쫓아가서 사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수의 영역이니까 함부로 사서 마. 여러분이 사서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큽니다. 장대 양봉을 매수하면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차트를 끊임없이 보게 되면 이 의미를 알게 돼요. 저절로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모른다는 거예요. 또 투자자들이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거의 주식을 매수할 때 그죠? 전적으로 전문가를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 전문가님 내가 팔라고 그랬는데 못 팔았어요. 아리온 정지됐어요. 아리온을 매도하라고 그랬더니 못 매도해서 하라고 했더니 매도하지 못해서 정지당했습니다. 다 이런 것은 다 뭐냐면요. 기업에 대한 분석이 없었어요. 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전문가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도 안 봅니다. 또 투자자도 안 봅니다. 기업에 대한 부실을 대한 부실을 한 번만 봐줘도 한 번만 본다면 매수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는 매도보다 매도는 매수보다 10배 어렵다고 그러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라는 것은 내가 돈 갖다가 동업자 정신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못 벌고 있는지 보고 투자라는 거지. 자, 주식만큼은 아닌가요? 차트가 전부인가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보질 않느냐는 거죠, 제가. 봐야 된다. 다 주식은 뭐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전문가 뭐 종목들이 깡통 나거나 감자당하고 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펀드 매니저가 부실 종목을 잔뜩 펀드에다 담아가지고 결국 수수료 많이 주고 어떻게 해요? 사건이 터지니까 돈은 다 챙길 거 챙기고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12억을 갖다 챙겨서 그저 달러로 바꿔서 잠실 운동장에서 받아가지고 그죠?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꼭이 사건이 뭐냐면 지금 회장님하고 라임 자산의 후장 회장하고 부사장하고 다 그죠? 없죠. 이것이 그 매도프의 그 미국의 폰지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고수익률을 안겨주겠다고 과도하게 수익률을 높여서 수익률을 안겨주겠다고 물건을 팔았다가 그저 펀드를 팔고 엄청나게 힘들게 만든 것처럼 역시 라임 자산의 펀드가 자그마치 엄청난 일을 벌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저는 끊임없이 강조하죠. 어떠한 전문가도 믿지 마세요. 템플턴도 그럼 제가 분명히 어제도 유튜브 방송에서 70%만 믿어라.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전문가한테 속지 않고 펀드매니저한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걸 공부를 했으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이번에도 오늘 잠깐 뉴스 금감원에서 어떤 사건이 또 나왔냐면 자그마치 90개의 그 유사 투자 자문 그죠? 업을 하고 있는 사이트를 90개를 취소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주식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있는 돈도 다 뺏기는 겁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사기만 하면 돈 버는 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벌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가는 길을 철저히 배우시고 그렇게 이기는 투자를 하셔야만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그걸 배웠을 때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서서히 거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들이 어려움을 겪죠. 자, 제가 이미 여러분에 알려드렸듯이 5G 장비주가 계속 나간다. 삼통신보다는 장비주를 사야 된다. 삼성전자를 사게 되는 삼성전자 장비주를 사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사야 되는지, 또 이번에 장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수익률이 높아질 기업,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기업들을 여러분은 주목해서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 지금 제약바이오와 예전 저 수혜주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주도주로 삼성바이오가 어떤 일을 벌리나요? 계속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자, 이런 것을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을 하고 나갈 때 그저 매수했다면 계속 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익률은 점점 커진 거죠. 이것이 이제 대장으로 가길 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그럼 얘만 그랬나요? 제가 2017년 11월에 JP모건 컨퍼런스에 갔을 때 추천했던 종목이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추천했습니다. 알테오젠이 무슨 일을 벌리나 한번 보시죠. 오늘도 전고점까지 더 돌파하려고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올라가고 있죠. 언제냐면 제가 추천한 자리가 정확히 2017년 11월 달, 예. 2011년, 아, 10, 2018년 11월 달이네요. 예,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수익 났나요? 최근에도 여기서 올라탔으니까 매수해라. 그죠? 상당히 좋은 자리다.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장이 하락하는 것과 관계없이 수익을 엄청나게 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물론 여기에 떨어졌었습니다. 그죠? 모든 종목들이 이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재반등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투자하면서 또 하나가 이제 팁을 든다면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기차 수혜주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실제로. 자, 그런 것을 보면, 자, 테슬라 한번 볼까요? 어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으니까 해외 현재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약간 꺾였나요? 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갔는데, 뭐 꺾인 것도 아니네요. 그죠? 지금 거의 지금 박스권에 있죠?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오히려. 자, 박스를 돌파하면 또한번 업그레이드 되어서 상승하겠죠? 참 멋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수혜주, 여기에 수혜주들이 자꾸만 움직이는 거고요. 전기차 종목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예. 이것을 잘 지켜가시면 수익을.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이게 이제 공장 완공을 다 끝냈기 때문에 SKC가 공장을 끝냈기 때문에 상당히 급등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폭락을 한 이후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동박회사를 하나 인수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 하면, 이번에 폴리미드를, 재생산, 아니,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폴리 공장을 폴리미드 생산을 하기 위해서 800미터인가요? 예,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이제 엄청난 일을 벌렸죠. 지난번에 폴리미드 생산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 완공한 게 850억을 들였고요. 또 이번에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일본에서 전량 거의 수입하다는데 수입 대체 효과를 가진 것이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블랭크 마스크 SKC가 430억을 들여서 신규 공장을 완성함으로써 얘는 앞으로 더 수혜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죠. 전기차 수혜주에다가 반도체 수혜주에다가 거기다가 뭐죠? 예, 스마트폰 수혜주까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여기서 이미 매수해서 들고 갔기 때문에 수익이 커졌고요. 과거에는 여기서부터 매수 계속했습니다. 그죠? 또 올라갈 때또 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밀렸었죠? 자, 이런 것을 꾸준히 가져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운영진이 전문가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 내가 SKC를 하나 샀는데 자산 건지 못산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제가 꽉 쥐고 가면 됩니다. 그죠? 여기저기 뉴스라든지 또는 전문가가 또 이격 났다고 자르라 그래도 그러지 마시고 꽉 쥐고 가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본인은 그때 운영진이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나요? 이제 운영진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나가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떨어졌다가 다시 나가서 장기 보유할 거니까 그래서 잘 들고 가시라 그랬는데, 멋지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어떤 걸 분석해서 어떻게 갈지, 그걸 핵심을 여러분이 알 때는 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그러면 신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규요? 욕심내지 말아야죠. 그죠? 당연히, 예, 깎아줄 때 사야 되는 거죠? 깎아줄 때 사셔야 됩니다. 그냥 또 쫓아가서 좋은 종목이 된다 그래갖고 또 쫓아가서 왕창 사서 아파하지 마시고요. 제가 분명히 무료 방송에서도 이제 S오일을 서서히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갔으니까 어땠습니까? S오일이 지금 그죠? 이제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매수했으면 좋은데 그냥 가서 전문가님 쫓아가서 샀습니다. 떨어지니까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사는 것은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로 천천히 사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자, 모두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